당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입니다. 네, 일단 랜덤 여행의 룰을 설명드릴게요. 이 지도에 보시면 제가 현재 위치해 있는 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인천이면 인천과 맞닿은 지역들이 바로 김포, 부천, 서울, 시흥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 군데의 지역을 돌림판에 넣고 돌리는 겁니다. 부천, 시흥, 김포, 서울 네 군데의 도시가 있죠. 자, 이 네 군데의 도시를 돌림판에 넣고 돌리는 거죠. 짜란, 시흥이 나왔죠. 그래서 시흥에 도착하면 시흥에서 또 시흥과 맞닿은 도시들이 있죠. 안양, 광명, 안산,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돌림판을 돌리고 또 이동하고 또 돌림판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각 지역마다 하나의 식재료 추첨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추첨기 어플을 통해서 제가 187개의 식재료를 넣어놨거든요. 뭐 식재료뿐만 아니라 간식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 아이스크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서 나온 식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쌀, 물, 그리고 김치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좀 편하게 하려면 첫 바다로 시흥이 걸리는 거예요. 시흥이 나와서 안양이라든지 안산, 군포, 의왕, 수원, 광주, 화성, 오산 막 이런 작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최대한 이제 와리가리 지그재그로 막 작은 도시들을 여러 군데를 계속 지나가서 최대한 식재료를 많이 모으는 거죠 초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원도나 충청도로 이제 넘어가면 조금 여행하기가 수월할 텐데 막 김포 이런 데로 막 북쪽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도시도 많지 않아서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도시간. 그러면 이제 식재료도 많이 구하지 못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겠죠.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늘의 뜻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뽑아보죠.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두 번 없습니다. 무조건 한 방에 갑니다. 시작! 제발. 안 돼! 서울. 서울입니다. 일단 지역은 서울이 나왔고 식재료 하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식재료들이고요. 187개를 적어놨습니다. 추첨하러 가기를 누르면 자 시작을 누르면 식재료들이 돌아가고 생성을 누르면 식재료가 나올 겁니다. 자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하나 둘 셋. 아 마늘이 나왔네요. 아씨. 아 근데 마늘 나쁘진 않은데 첫 재료로 나오면 좀 요 마늘은 집에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늘 들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렛츠고. 제가 이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이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온수역이더라고요. 온수역, 네, 구로. 그래서 일단 온수역으로 방향을 잡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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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구로구에 도착했습니다. 항동. 자 서울 특별시 정복했고요. 바로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이어지는 도시가 엄청 많아요.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이렇게 있습니다. 과천까지 엄청 많죠? 인천은 뺐어요. 지나온 지역은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과연 어디가 나올 것인가. 자 어디로 갈까? 부천? 아 광명! 광명! 광명이면 다시 약간 뒤로 다시 빠지는 건데 가깝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자 이제 식자재 뽑기 하겠습니다. 식자재 지금 점심시간인데 고기 나오면 이제 저녁 때 쓸 수 있죠. 빵 나오면 지금 먹을 수 있고 떡 뭐 이런 거 약간 간식류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마늘밖에 없습니다. 마늘.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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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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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씨, 망했다.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아, 배추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지역은 광명이 나왔고요. 식자재는 배추가 나왔습니다. 일단 빨리 광명으로 가서. 근데 지금 배가 고파서, 아.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2.6km만 가면 광명입니다. 2.6km. 광명으로 가서 식자재 다시 한번 돌릴게요. 지금 마늘하고 배추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정표에 바로 광명 나오네요. 광명 천왕역. 광명에서 분명히 맛있는 거 나올 겁니다. 왜냐고요? 이름에 광자가 빛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빛.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김포 쪽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고양, 김포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또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여행하니까 진짜 생전 갈 일 없는 동네도 갈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자, 광명시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광명시. 자, 그럼 대망의 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광명이고요. 광명과 맞닿아 있는 도시는요, 부천, 안양, 시흥. 네, 부천, 안양, 시흥입니다. 부천 꿀이죠. 그럼 아이고, 모르고 돌렸다. 돌렸습니다. 과연 안양이다. 부천? 부천? 아. 네, 뭐 안양이면 굉장히 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말했던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루트 자체는. 하지만 이제 식재료가 지금 좀 안 좋죠. 자, 지금 마늘, 배추 두 개 얻었죠. 다시 한번 제발, 제발 고기류나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닭가슴살. 닭가슴살 나왔습니다. 닭가슴살. 닭가슴살 괜찮습니다. 일단 단백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졌습니다. 자, 일단 밥을 먹고 갈게요. 안양까지는 방금 키로수를 보니까 12km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얼어서. 밥 맛있게, 밥 열심히 먹었고요. 여기가 이제 목감천이라는 곳인데 광명시죠. 이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안양천하고 합류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천으로 빠져가지고 안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천인데 아직은 광명이에요. 이제 안양천 따라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안양이 나오겠죠. 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안양시, 안양시도 클리어. 자, 과연 다음은 어디일까? 지금 보시면 안양시와 맞닿은 도시가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포 쪽도 괜찮고 과천 쪽도 괜찮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나오세요. 얘기하면 안 돼, 왠지. 얘기하면 더 이상한 거 나오더라고. 자, 어디로 갈까? 자, 어디로 갈까? 의왕이다. 과천이다. 과천, 과천, 과천. 자, 식재료 뽑기. 아, 간식 한번 나와야 돼. 간식. 자, 간식 한번 나오자. 간식 한번. 자, 간식 한번 나오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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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귤. 아, 귤. 지금 귤이 있나 근데? 어쨌든 귤 나왔습니다. 귤. 지금 식재료가 골고루 나오고 있긴 해요. 야채 나왔죠? 고기 나왔죠? 과일도 나왔죠? 근데 뭔가 다 조금씩 아쉬워. 돼지고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닭고기도 닭다리 이런 게 더 좋은데. 마늘은 뭐 쓸모가 많으니까 괜찮고. 배추. 배추 좀 애매하죠? 그리고 귤. 귤은 진짜 아, 겨울이었으면 딱인데 모르겠네요. 마트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니, 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쉬는 맛이 안 나는데.
안양천 처음 와보는데 괜찮네요.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지금 아무튼 과천까지는 한 절반 이상 왔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볼게요. 다리가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 과천에 빨리 도착하면 또 하나 뽑을 수 있으니까 또 간식 하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인덕대교가 보이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인덕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왜 이래, 난리 났어.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과천이네요. 어서 오십시오, 과천시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과천시 정복했고요. 과천하고 맞닿은 도시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의왕시하고 성남시.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될지 돌려보죠. 개인적으로 의왕시가 걸렸으면 좋겠네요. 성남시로 가려고 해도 어차피 의왕시를 지나야 되거든요. 자, 성남 아니면 의왕. 성남 아니면 의왕. 자, 돈 놓고 돈 먹기. 성남 아니면 의왕.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밑져야 본전. 성남 아니면 의왕. 성남 아니면 의왕. 성남. 성남이다. 아, 의왕. 가자, 의왕. 넘어가! 그렇지! 의왕! 맞습니까? 아, 의왕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을 가려고 해도 어차피 의왕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왕으로 가는 게 이득. 대신 의왕에서 이제 또 갈라지는 분기가 많아지겠죠? 식재료 뽑기 해야죠.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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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옥수수 캔? 네, 여기서 의왕시도 바로 옆에거든요. 한 1km만 이동하면 또 의왕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의왕시로 이동해서 바로 하나로마트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하나로마트에서 식재료 좀 사가지고 오늘은 의왕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더 가기가 많이 힘들고. 자, 의왕 넘어왔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왕, 웰컴 투. 자, 일단 하나로마트 왔습니다. 뭐 다 그림의 떡이죠. 대신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바로 그냥 닭가슴살 어딨어. 이게 맛있는데. 가슴살 여기 있죠? 500g. 첫날이니까 호가든 한번 먹어야겠다. 배추 살까 말까. 배추가 크거든요. 무겁고. 하우스 감귤 엄청 비싸. 아, 비싸네. 아, 일단 뽑기를 안 했구나. 일단 뽑기 한번 해야겠다. 지역 뽑기는 나가서 하고 식재료 뽑기 한 번 더 할 수 있죠. 의왕에 왔으니까 요거 먼저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 뭐 나올 것인가. 자, 시리얼. 시리얼 괜찮은데 아침에? 오케이, 시리얼. 오케이, 좋습니다. 우유가 없잖아. 이건 싸죠. 이게 제일 싸네. 오고 코코볼. 아, 이렇게도 있구나. 네, 참 요상한 조합으로 구매를 마쳤어요. 가스 하나 샀고요. 닭가슴살, 옥수수 캔, 시리얼, 배추, 맥주. 와, 아파트 새거다. 자, 백운호수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백운호수 1.3km. 이거 바라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숙박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노지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근데 여기 그냥 봐둔 데서 잘 것 같아요. 거의 마음이 거의 기울었어요. 더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오늘 뭐 먹은 게 없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일단 여기 화장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 도로고 이 도로가 새로 다 뚫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막아놓고 다른 뭔가 용도로 쓰려고 지금 공사하기 전인 상태인 것 같아요. 줄을 살 걸 그랬어요.
이거는 야외에서 하는 대충 하는 버전입니다. 대충 하는 버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해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밥에 비벼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대리야끼 덮밥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네요. 애초에 글러 먹었어. 원래는 그냥 센 거를 간장 그거 양념에 좀 절였다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대리야끼를 했어야 되는데 꼼수를 부렸더니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자, 얼추 완성이 다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옥수수, 캔옥수수. 아무튼 뭔가 영양분이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옥수수의 탄수화물과 이 닭가슴살의 단백질, 그리고 이 배추의 이 무기질, 모든 비타민 이런 게 다 들어간 굉장히 영양이 충분히 고려된 그런 음식이네요. 자, 오늘 저녁 메뉴 이름은 닭가슴살 네, 그리고 밥이 있고요. 그리고 김치, 그리고 맥주 한 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우, 맛있다. 자, 오늘의 메인 메뉴 한번 먹어보죠. 먼저 치킨. 달달하면서도 쩝쩝하면서 부드럽게 닭가슴살이 잘 익혀졌네요. 배추도 아삭아삭하기도 하고 적당히 익었고, 분명한 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그렇게 낯설진 않은 맛? 조금 달아요. 밥 반찬 하긴 좀 그렇고 딱 맥주 안주인데? 지금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오늘 뭐 제대로 먹은 게 있나요? 낮에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해서 먹고, 오면서 시리얼 주워 먹고, 그게 다잖아요? 하루 종일 배가 고프니까 별로, 근데 모르겠어요. 계속 배가 고픈 그걸 익숙해지니까. 아, 날파리 엄청 많네. 네, 아무튼 배고픈 하루였습니다. 아, 뭐야. 저기 튀어나왔어요. 어디서 진짜 조그맣다. 귀엽다. 어? 어디갔어? 아이고, 가셨네. 어쨌든 오늘 첫날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출발하기 전에 얘기했던 어떤 최적의 시나리오? 그거에 약간 가깝게 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식재료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필요한 건 다 나왔죠? 보면은 야채도 있고, 닭가슴살, 고기도 있고, 귤과 시리얼, 옥수수 캔, 이런 거 이제 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달달한 것들도 있고 다 나왔습니다, 골고루. 약간 뭔가 부족하죠, 근데? 약간 뭔가 부족한 것들이에요. 지금 아무튼 기대할 만한 건 고기류, 돼지고기류, 라면, 그리고 빵이나 떡 같은 약간 간식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 그리고 아까 내일 갈 곳을 안 뽑았죠, 아직. 뽑기를 안 했죠. 그거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군포, 수원, 용인, 성남이군요. 자, 이렇게 네 군데 중에 돌려서 나오는 곳으로 내일 처음 출발을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은입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준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도 말끔하게 다 치웠고요. 아, 나 이거 어제 이거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짐 먼저 넘기고 자전거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까먹었네. 짐 풀러야겠다. 자, 2일차 시작됐습니다. 엉덩이가 살짝 아프네요. 군포역을 찍으니까
8kg 나옵니다. 8kg. 밥은 조금 있다가 배고파지면 먹을게요. 뭐 억지로 막 먹을 필요가 없죠. 배고프면 먹고 배 아프면 싸고. 오늘 식재료 좋은 거 뽑는다. 자, 군포로 가봅시다.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백운호수입니다. 백운호수. 자, 지금 의왕시 내소운동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우, 의외로 어필이, 어필? 어필이네요, 여기. 어우. 군포에 도착을 했고요. 뽑기 할게요, 바로. 이제 군포와랑 맞닿은 도시는 지나온 데를 빼면 안산하고 수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정표가 안산이 떠 있거든요. 그냥 안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산이 나오면 또 너무 서해안 쪽으로 빠지니까 수원이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나와라. 어디로 갈까? 안산 아니면 수원. 안산 아니면 수원. 안산 아니면 수원. 안산 아니면 수원. 둘 중에 하나 어디로 갈까요? 수원이다. 수원이다. 이제 알겠다. 언제 멈추는지. 수원! 자, 먹거리 뽑기 바로 하겠습니다. 추첨하러 가기. 광고 꺼주시고. 자, 먹거리 뽑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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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뭐야? 제발! 국물라면! 끝났어. 끝났습니다. 국물라면. 와, 진짜 라면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꿀인데요. 이거는 뭐 끝난 거죠. 그리고 라면을 제가 되게 여섯 가지를 넣어놨어요. 국물라면, 비빔라면, 짜장라면, 그리고 컵라면으로 또 세 가지. 근데 기계에 막히게 딱 국물라면이 나왔네요. 일단은 라면을 어디서 사가지고 GS 슈퍼마켓. 아씨, 10시부터라고 쫓겨났습니다. 9시 44분이네요. 아씨, 문을 열지 말던가. 열받게 하네. 지금 민감합니다. 배고파서. 아, 도저히 못 가겠다. 아직 이제 수원은 도착을 못했고 너무 배가 말도 안 나오네. 라면! 아, 진짜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다시 수원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자, 수원! 수원 도착. 자, 수원과 맞닿은 도시들은요, 지나온 곳을 빼면 안산, 화성, 용인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자, 돌리겠습니다. 어디로 갈까? 화성, 용인, 안산, 화성, 용인, 안산인가? 아이고, 안산. 아이고, 안산 안 돼. 와, 안산 가면은 이제 시흥이랑 화성 둘밖에 없는데 시흥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흥으로 가면 완전 끝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안산에서 화성으로 가야겠네요. 자, 먹거리 뽑기 하겠습니다. 아, 국물라면. 군포에서 국물라면 끝내줬죠. 자, 과연 수원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시작. 자, 수원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자, 짜장라면. 아, 이거 오늘 무슨 라면 천지야? 아니, 라면 그만 나와도 되는데, 이제. 짜장라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아, 이게 좀 이상, 너무 또 라면이 나오네, 계속. 아, 나 막 음료수 먹고 싶은데, 이제. 빨리 안산 갈게요. 자, 인천, 안산. 아, 인천이 나와버리네, 또. 뭐야, 이거. 큰 가띠? 진짜 생전 처음 가는 길 많이 간다. 이번 여행에서 간 길들 진짜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이에요. 와, 안산이다, 안산! 어서 오십시오, 안산시! 안산. 자, 안산에 맞닿은 도시는 화성하고 시흥밖에 없거든요. 시흥으로 가면 끝이 나기 때문에 여행이. 그냥 시흥은 빼고 안산에서 바로 화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뽑기 없이. 식자재는 뽑아야죠. 안산에 도착했으니까. 라면만 아니면 돼요, 이제. 이제 바뀌었어. 라면만 아니면 돼. 아,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이제. 아, 너무 덥고. 고기 나와도 되고. 고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시작 누르고요. 자, 돌아갑니다.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라면만 아니면 돼!
양파. 아, 양파. 양파 좋습니다. 양파 만족. 콜라 너무 먹고 싶다 근데요. 자, 그러면 지역은 화성이고요. 먹거리는 양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화성까지도 한 5km만 가면 또 화성이거든요. 와우, 이번 여행의 첫 어필이네요. 아니 뭐 작은 어필은 꽤 있었는데 진짜 어필같이 생긴 어필은 처음이다. 아이고, 아, 이 고개를 넘으면 끝나는구나. 고개 꼭대기를 기준으로 안산과 화성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산. 어서오세요 화성. 올라온 보람이 이렇게 느껴진 적은 오랜만이다. 어쨌든 힘들었지만 드디어 화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열리는 화성입니다. 정말 길이 열리네요. 근데 왜 또 어필이야? 지방도의 장점은 차가 없다는 거고 단점은 갓길도 없다는 건데 결론은 차가 없으면 갓길도 필요 없다. 그래서 지방도가 좋다. 낚시터다, 낚시터. 이런 데서 뭐가 잡힐까? 오, 여기가 51사단 신변교육대군요. 화성에 왔죠? 화성시. 이제 좀 선이 잘 보이죠? 복잡한 곳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화성과 맞닿은 곳이 오산, 그리고 평택. 그렇겐가? 아, 용인도 있다, 용인. 용인, 오산, 평택.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 오산, 평택, 용인, 오산, 평택, 용인이다. 오산인가? 오산! 오산! 오산 좋아요. 오산 좋습니다. 오산 여기서 가깝거든요. 너무 좋은데 지금? 자, 먹거리까지 바로 뽑죠. 오늘 라면하고 양파 나왔거든요. 계속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음료수나 빵! 자몽! 아, 진짜! 이거 거의 꽝이야, 꽝! 오늘 어쨌든 라면이 운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일단 오산으로 가죠. 오산 가까우니까. 오산이 여기서 14km가 나오네요. 뭐 가까운 건 아닌데. 뭐야, 다시 수원이잖아? 뭐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84번 국지도,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 요런 길이 가장 힘든 길이죠. 차량 통행도 많고 덤프도 많고 근데 갓길은 없어. 그나마 여기는 포장은 잘 되어 있네요. 이 구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길면 길수록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죠. 여기가 수원대학교라고 하네요. 여기가 용주사네, 용주사. 지금 뭐 이런 절 보고 이러는 건 사치입니다. 네, 좀 구경하고 이런 거는 후방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재료부터 빨리빨리 따놔야 됩니다. 안녕 아이씨. 좌회전해서 오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황구 지천을 건너가면 오산입니다. 그린 시티 오산. 오산 왔고요. 자, 오산과 맞닿은 도시는요. 평택, 용인.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13번 이게 오산이거든요. 13번. 지금 맞닿은 지역이 평택, 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인은 아닙니다. 안 닿아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평택밖에 없네요. 돌릴 필요가 없네 또. 일단 평택으로 또 가겠습니다. 그럼. 자, 그럼 먹거리 돌리죠. 먹거리. 지금 이제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배고파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외식권도 있는데 안 나오네. 아, 죽겠네 지금. 라면은 또 먹기는 싫은데 지금. 자,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빵 같은 거 나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음료수도 좋고요. 아, 우럭은 에바지. 아무튼 우럭.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라면이 모든 운을 뺏어간 것 같아. 그래도 라면으로 만족해야죠. 자, 일단 평택까지는 9km 정도 뜨네요. 10km. 일단 평택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 가야 되는데 너무 배고픈데요. 짜장라면 먹고 가야겠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 정자 하나 찾았거든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배는 좀 든든해졌는데 다리가 아프네요. 이제 다리가 아마도 여기서 이제 평택으로
이동해서 형태까지만 해야 되지 않나 오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우 여기 큰 거 하나 있는데 슈퍼 우럭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농수산물센터니까 우럭이 살아있는 것만 있어서 너무 비싸고 두 마리에 22,800원인데 활우럭은 횟감인데 지금 회 먹을 만큼 지금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우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면 닭가슴살 또 사야겠어요. 진로마트 수산물 왕도매센터. 자 여기도 활우럭만 있네요. 일단 그래도 얼음물 하나 챙겼습니다. 1,000원. 조금 큽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도미도 있는데 우럭이 없네. 오늘도 요상한 조합이죠. 자몽 결국엔 샀습니다. 닭가슴살 또 샀고 어제보다 훨씬 비싼데? 양파 샀고요. 술은 막걸리 샀습니다. 우럭은 없어요. 선어가 없고 우럭은 잡아야겠다. 아니면 시장 가면 선어 있을 텐데 나중에 시장이 나오면 우럭 선어 사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이 장 보고 나왔더니 바로 평택 나왔네요. 평택시 오 되게 크게 써놨네.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식재료만 빨리 한번 뽑아보죠. 식재료 평택 도착 보상 식재료 추첨 시작합니다. 자 평택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가리비. 아 진짜 이건 좀 왜 가리비야? 갈비가 나 갈비 하면 안 되나 그냥? 갈비. 지금 평택에 있는 캠핑장이 여기서 한 5km 되거든요. 자 진위 시민 유원지 방면으로 캠핑 오셨어요? 네 1박이요. 네 평택 시민 아니시잖아. 네. 21,500원. 전기를 안 쓰면? 전기 안 쓰면? 17,500원. 아 15,000원인데 입장료가 1,500원이 붙고 종량제 봉투 1,000원을 또 받네요. 그래서 17,500원. 시원시원합니다. 자리는 파쇄석이 있고 잔디가 있고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시사장 재활용 전부 다 오른쪽에. 일단은 빠르게 텐트 깔고 다 세팅 끝냈고요. 샤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 온수는 신규 캠핑장을 이용하세요? 아 여기가 신규가 아니야 그럼? 아따 정말 개운합니다. 오늘 참 힘들었다. 내일도 힘들겠지? 와우 노을 환상입니다. 지금 완전 골든아워 끝내주는데 제가 지금 노을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빨리 요리를 해야 돼서 이거 보면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밥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노을을 구경하고 계세요.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메뉴는 닭가슴살로 만든 닭볶음탕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추. 자, 세로로 한번 쓱. 냄비에 바로 때려 넣겠습니다. 뭐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그런 거가 없습니다. 야외에서는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뭐야, 배추벌레 아니야? 자, 양파도. 양파 너무 큰가? 좀 큼직하게 먹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자, 닭가슴살은 3분의 1. 자, 이렇게 4분의 1. 자, 투하. 자, 마늘은 다지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대충 굵게 할게요. 설탕 듬뿍, 고춧가루 살짝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그리고 다시다 살짝 넣을게요. 고향의 맛. 고향 생각나니까. 자, 그 다음에 간장 살짝. 자, 좋아요. 그 다음에 고추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안 넣습니다. 저는 물을 넣지 않고요. 이걸 이제 가열을 하면 조금씩 물이 생겨요. 야채에서 그 야채와 닭고기에서 생기는 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저어줘야 돼요. 대신 타니까. 자, 불을 약하게 해서 살살 가열을 해주면서, 이게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돼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탑니다. 아주. 이렇게 물이 자작해졌죠. 보통 이제 닭도리탕, 닭볶음탕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물을 넣고 하면 막 홍수가 납니다. 나중에 그거 홍수 물 졸인다고 하루 종일 합니다, 닭볶음탕.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닭볶음탕 맛있게 캠핑장에서 하는 법 완료. 깨 안 뿌렸네요. 깨 손바닥으로 비벼서 조사 버리면 더 고소해집니다. 향이 확 올라오면서. 요게 너무 좋은 게 반찬이면서 술안주가 다 되는 닭볶음탕. 네, 요 강추합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자, 요거를 밥에다가 이제 쓱싹쓱싹 해야죠.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짠. 아, 좋다. 아, 그래도 치킨이 어딥니까, 이거. 고기 아직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했다 진짜. 아. 지금 날씨를 보니까, 아, 근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 태풍 이름이 근데 너무 무서운데? 링링? 제가 이거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마에다가 태풍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아, 술이 맛있네요. 제발 비껴가길 바래야죠. 뭐 날씨 못 맞추기로 유명하잖아요. 못 맞추길 바래야죠. 이러면 꼭 맞춘다. 근데 잘 맞춘다. 자, 아무튼 비는 내일 온다고 하니까 내일 비 걱정은 내일 하고. 자, 이제 평택에서 맞닿은 도시들 보이시나요? 아산, 천안, 안성, 용인, 요 네 개의 도시 중에 내일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지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려보겠습니다. 내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디로 갈까요? 자! 자! 어딥니까? 저는 안 보여요. 거꾸로 돌려놔서. 어딥니까? 안 보여요. 왜 소리가 안 나? 어디야? 아, 아산입니다. 너무 서해안으로 붙어서 가는데? 아산만 방조제. 작년 서해안 여행했을 때 아산만 방조제 기억이 나네요. 아산 방조제도 갓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차가 없을 때 달려야 돼요. 지금이니? 자, 비가 많이 안 오고 태풍이 비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 아,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여행 3일차 아침이 밝았고요. 일단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밤부터 비가 와서 내일 오전, 오후, 다음날까지인가? 주말까지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오고 태풍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진행을 하긴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모르죠. 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뭘 먹을지도 모르고 날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제대로 랜덤 여행을 즐기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일단 아침 먹고 출발해보죠. 비 안 오는데 뭐 오늘 날씨는 최고입니다. 덥지도 않고. 이런 거 원래 하루 지나면 더 맛있는 거 알죠? 양념 배겨가지고. 자, 오늘도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아산으로 가기로 했죠, 오늘. 오늘부터는 식재료를 많이 못 뽑을 거예요. 지역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와리가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끝에가 조금 아쉬웠죠. 우럭하고 가리비. 아. 자, 45번 국도 따라서 아산으로. 아주 아늑한 동네네요. 팽성입니다, 여기가 팽성. 등교길. 공원 있네요, 공원. 공원 갑시다. 힘들어. 원래 한 10km마다 쉬는데
지금 벌써 19km.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은지 쭉쭉 와버렸네요. 자, 다시 45번 국도로 빠져서 둔포 아산, 아산 방면으로 계속 이동해 보죠. 5km만 가면 됩니다. 이런 국도가 차는 많고 좀 그래도 시끄러워도 어쨌든 길은 제일 빠르고 곧게 뻗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려면 이리로 가는 게 좋긴 해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풀었다 하면서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드디어 경기도를 벗어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에 도착했습니다. 으아, 도착하자마자 이거 시체가 있어요. 으아, 못 찍었어요. 너구리 시체가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어쨌든 아산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직 국도변인데 벌써 이렇게 이정표에 당진 예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괜히 많이 갔다가 다시 백할 수도 있으니까 대충 아무데나 세워놓고 뽑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산 왔죠? 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죠? 자, 이제 아산과 맞닿은 도시가요, 천안 공주 예산 당진입니다.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까? 당진은 좀 싫어. 당진 빼고 천안? 천안이다. 어머. 이거 천안. 먹거리도 바로 뽑겠습니다. 자, 먹거리 바로. 아이씨, 광고. 자, 먹거리 바로. 자, 뭐가 나올 것인가? 아, 이제부터 잘 나와야 돼요.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지역이 넓어서. 자, 메추리야. 아이고, 씨. 메추리알 나왔습니다. 단백질에 좋죠. 그렇습니다. 5km만 가면 천안이네요, 바로. 여기도 신도시가 있네요. 아무튼 새로 짓는 동네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상가부터 아파트까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돌아다녀도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막 건물이 다르고 그래야 재밌는데. 내가 여기에 지금 인천에 있는 건지, 아산인지, 제주도인지, 제주도? 제주도는 조금 다르지. 근데 제주도도 제주시로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알톤 공장이 아산에 있었습니다. 아우, 근데 이제 배고프네요, 슬슬. 일단은 천안이 금방 가니까 천안 가서 뽑기 해보고 뭐 맛있는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별거 안 나오면 또 라면 먹겠습니다. 천안이라고는 없네요. 진천 성완 이렇게 돼 있는데. 진천 성완 둘 다 사람 이름 같은데. 진천아, 성완아, 밥은 먹고 다니냐. 와, 벌써 나와요. 벌써 저기 보입니다. 멀리 제 글자인데요. 제가 시력이 좋진 않지만 저건 시 천안시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천안시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천안시에 도착을 했고요. 청원군은 청주시하고 합쳐졌네요. 2014년에 이 지도가 옛날 건가 봐요. 그래서 공주시, 세종시, 청주시, 진천군, 안성시 요렇게.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청주, 진천, 안성, 공주, 세종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안성은 안 돼. 안성은 올라가야 돼. 안성만 아니면 됩니다. 안성만 아니면 됩니다. 안성만 아니면 됩니다. 오케이, 안성은 아니다. 진천, 진천 동쪽으로 가네요. 진천이면 바로 천안 동으로 가네. 이거 동해바다 구경하나요? 자, 먹거리 바로 뽑겠습니다. 추첨하러 가기 광고 꺼주시고요. 시작. 자, 먹거리. 자, 과연. 자, 과연. 간식 나와라, 간식. 빵! 베이컨스. 베이컨스. 나쁘지 않아요. 삼겹살에 좀 못 미치지만 굽기만 하면은 바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베이컨. 와, 대전도 떴다. 대전 89. 지금 이제 하늘이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자, 진천 입장. 자, 빗방울 떨어집니다. 빗방울 빨래부터 걷어야겠어요. 어우, 여기 뭐 농장인데, 동물 농장. 개, 염소, 닭, 별거 다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빠져볼게요. 자, 여기로 빠져서 일단 먹고 가야지 안 되겠어요. 국도가 끝이 안 나네. 제가 달리던 길이 바로 요 위에 길이에요, 지금. 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자, 라면 하나 맛있게 또 먹어볼게요. 비 오면 라면은 더 맛있죠. 비가 본격적으로 오려고 합니다. 급한대로 요렇게 쳤습니다, 위에다가.
어우, 그래도 그거 자몽을 먹으니까 배가 촥 차오릅니다. 라면만 먹으면 좀 허전한데 햄버거나 샌드위치 이런 거 좀 걸리면 이런데 GS에서 사 먹으면 딱 좋은데 계속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뭐 쉬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니거든 이게 계속 라면 끓이고 치우고 자 어쨌든 다시 국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하늘이 다시 맑아졌네요. 약간 먹구름 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오히려 하늘이 맑아요. 오 여기 토니모리 공장 있습니다. 토니모리 입장면. 이거 안성이네? 아씨 바로 여기 안성이네요. 옆에가 만약에 이제 진천 넘어갔는데 안성시 나오면 여기로 다시 와서 다시 또 돌려야겠네. 옆에 이제 부소산이라고 459짜리가 하나 있고 안산이라고 높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얕은 산이긴 한데 지금 보면 부소산 옆자락으로 이제 골짜기 따라서 쭉 가다가 이 안산하고 만나는 부분을 하나 오르거든요. 아 여기 꽤 힘들 것 같은데 6km? 6km면은 한 절반은 어필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넘으면 바로 잘 자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정자가 기가 막힌 데가 있으면 정자에서 잘 텐데 딱히 그런 게 아니면 모텔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긴 고비 많네. 어필에다가 갓길도 없고 차도 많이 다니고 트럭도 많이 다니고 골치 아픈 길이네요. 골치 아픈 길. 네 이번 여행 들어서 가장 긴 어필입니다. 다리가 후끈후끈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아,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오늘 넘다가 이거 해치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꼭대기가 그 경계선이 아닐까 싶어요. 오케이. 야호. 다 올랐어요. 아, 이것 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꼭대기 다 오니까 충청 북도 나왔습니다. 진천군 백곡면. 오케이. 아름다운 충북으로 어서 옵쇼. 간다. 내가 왔어. 충청 북도. 자, 2km 남았어요. 백곡. 저런 개. 자 마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나로 마트가 보이는군요. 이런 이제 시골 마을도 있을 건 다 있거든요. 보면 여기 치킨집도 있죠. 중국집도 있고 북경반점. 지역 뽑기는 좀 이따 하고 여기 하나로 마트 앞이니까 먹거리 뽑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갈치가 아 왜 자꾸 수산물이 나오지?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베이컨이 없어요. 메추리알 먹어야겠다. 지금 여기 백곡 저수지라고 있어서 주변에 잘 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여기 바로 뭐가 있는데? 지금 자리 찾아볼게요 라고 말한 지 5초 만에 뭔가 느낌이 그냥 딱 왔어요. 다리가 보이고 통로가 있길래 막 풀숲을 헤치고 지금 들어왔더니 네, 다리 밑에 이런 공터가 하나 있네요. 깨끗한가? 이제 색깔 라면 된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양파 넣고 마무리. 솔직히 여기다 양파 넣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왠지 그냥 넣어보고 싶어서. 양파 무겁거든요. 약간 그 장아찌처럼 되지 않을까? 식으면. 하루 종일 국도 달리고 산 넘고 아주 고생해서 열심히 왔습니다. 자,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짠 하겠습니다. 짠!
아, 역시 백주는 병맥이 맛있어요. 아, 좋다. 마늘.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한 그릇 끝. 한 그릇 더.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여행하면 이런 식으로 먹는데 저녁에 맛있게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아침에 먹으면 이게 다 이제 자전거 타는데 좋은 에너지로 소비가 될 텐데 저녁 때 이렇게 먹어봐야 잠자는데 방해만 되죠. 예, 기분은 좋죠. 하루를 뭔가 보상하는. 근데 효율성에선 꽝. 그러니까 감성비는 최고인데 가성비가 안 좋은. 아, 그냥 쓸데없이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쓸데없이. 자, 아무튼 오늘은 진천군까지 왔네요. 진천군. 오늘 베이컨을 먹고 싶었는데 베이컨이 안 팔아서 메추리알로 대체했지만 베이컨을 내일 먹을 수 있겠죠. 이제 닭가슴살하고 메추리알 덕분에 뭐 단백질은 거의 뭐 아주 풍요롭게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이 없었는데 삼겹살이 아니신 건 좀 아쉽지만 베이컨 정도면 충분히 기름기를 뱃속에 느글느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도 지금까지 총 15개의 식재료를 얻었고 마늘, 배추, 닭가슴살, 귤, 옥수수캔, 시리얼, 국물라면, 짜장라면, 양파, 자몽우럭, 가리비, 메추리알, 베이컨, 갈치. 아, 자 그럼 이제 내일 이동 포인트. 여기 진천하고 맞닿아 있는 도시가 안성, 음성, 증평, 청주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안성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안성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성 나오면 또 막 용인, 이천, 막 광주 막 위로 다시 올라가요. 아, 그럼 뭐가 나올 것인가. 자, 자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디야? 안성이다. 아, 안성이네. 아, 이게 좀 항상 이렇다니까. 안성만 안 나오면 된다니까. 일단 안성이 나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안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너무 급하게 먹었다. 밖에 나오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 이제 스타트는 안성이죠. 안성까지는 25km네요. 갑자기 또 개었어요. 하늘이 비가 안 옵니다. 맑은 하늘이네요. 이러다 또 갑자기 막 올 거예요. 저는 기상청에 못 맞추는 걸 믿어요. 제발 태풍도 피해가고 비도 안 오길. 제발 기상청 믿어요. 다시 국도에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북쪽으로. 지금 21km 이동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무슨 소화제 말고 소화불량제 이런 거 없나?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죠. 뭐 자몽이나 먹어야죠. 이게 쓰긴 쓴데 그래도 그 과즙이 상큼하게 싹 몸을 피로회복?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한 5km만 가면 안성 나옵니다. 자, 이정표 떴습니다. 경기도. 아, 이거 뭐 경기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충청북도에서 다시 경기도로 왔어요. 지금 안성 접수했습니다.
이제 갈 곳은 용인이냐 이천이냐 음성이냐. 개인적으로는 음성이나 이천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용인은 또 올라가요 위로.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러면 그냥 뺑뺑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최소한 이천이나 음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돌려보죠 그럼. 어디가 나올지는 하늘의 뜻이니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룰렛이 아니야. 돌아갑니다. 저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요? 하늘이시여, 용인은 안 돼. 용인 아니다. 음성 아니면 이천. 자, 다음 지역은 이천이고 식재료 뽑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식재료 뽑기. 제발 이제 빵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간식. 자, 뭐가 나올까요? 자, 하나, 둘, 셋! 멜론, 아우, 과일 왜 이렇게 나오는데? 비싼 것도 멜론 무겁고. 아, 어쨌든 과일 좋습니다. 오케이. 아, 일단 갈게요. 2000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000. 우와, 해 떴다, 해 떴어. 역시 기상청. 저는 기상청을 믿었거든요. 분명히 날씨 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기상청. 자, 이제 충주하고 장원도 떴습니다. 충주는 또 우리 아버지 사시는 곳이고. 자, 이제 국도에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라면 먹을 때 좀 찾아볼게요. 어우, 배고파요. 저기 뭐 벤치랑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든 쉴 곳이 나옵니다. 아, 여기 뭐. 오오오, 미끄러워. 오오오, 미끄러워. 어우, 씨, 뭐야. 어우, 땅이 갑자기 미끄러워. 아우, 뭐야, 여기 바닥이 왜 이래. 이끼 같은 게 껴갖고, 어우. 끝내주는 낙법을 했죠, 또. 여기 오자마자 목이 한 여섯 방 물린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네요. 아, 목이 들러붙어 있어, 아예. 아. 잘 먹었다. 후식은 자몽이지. 어우, 추워. 자, 맛있게 먹고 떠납니다. 안성에서 신라면 먹었네요. 안성탕면 미안.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이천으로. 왠지 무서운 곳.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일죽입니다. 일죽. 일죽 IC타운이라는 아파트도 보이고요. 자, 이정표의 이천 떴습니다. 드디어. 뭔가 힘든 교차로다 진짜 여기. 어쩐지 저쪽에서 공장 같은 데서 계속 노동요가 들려와요. 이게 무슨 노래지? 이천시 설성면. 이천에 온 김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 곳이 이천이거든요. 거기 한번 들렀다 가야겠죠 그럼. 네, 여기는 국립 이천 호국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경찰이셨어요. 경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호국원에 모시게 된 거죠. 할머니랑 같이 있죠. 같이. 야, 여기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은 없을 거야 진짜. 육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육구역. 이 뚜껑을 닫으면 이게 다 이제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명량대첩인데 할머니 아버지가 금산혈전 순절도 한산도 대첩 명량대첩.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기운을 받아서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인만 안 나오면 됩니다. 용인만 안 나오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갈까? 자,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용인만 아니면 됩니다. 용인만. 아, 용인 안 돼. 여지다, 여지.
여주. 아, 잘 된 것 같은데? 여주면 괜찮아요. 동해 안으로 넣어. 오케이. 네. 아, 잘 나왔어. 예, 네, 바로. 지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네, 여주 괜찮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여주가 낫네요. 예. 음성은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주가 낫. 잘 됐네요. 아, 조심해서 네. 가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버리시진 않았네요. 먹거리 뽑아야죠, 먹거리. 자, 아까 멜론이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올 것인가. 햄버거 좀 나와라 제발. 햄버거. 아, 파프리카 진짜 너무하네. 갈게요. 또 올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또 건강하라고 고기 안 주시고 파프리카 주셨나봐요. 예, 잘 먹겠습니다. 파프리카 감사합니다. 가남, 저 지금 가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남 9km. 와, 진짜 확 쏟아질 느낌인데. 비 오기 전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먹구름 난리 났습니다. 으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비 떨어진다. 와, 빗줄기 굵어. 우와, 번개친다. 와, 이거 도착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4.5km만 가면 되는데 일단 이동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비 이거 기다리다가는 밤샘입니다. 호텔에 들어왔어요. 지금 또 빗소리가 안 나네요. 비가 안 오나 봐요. 자전거 여행자가 모텔에 왔을 때 하는 일. 지금부터 풀고 바로 하는 일이 이제 충전이에요. 이렇게 태양광 충전기로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지금 비가 와서 택도 없죠. 그리고 나서 빨래를 해야 됩니다. 빨래. 노트북에다가 이제 옮겨야죠, 파일. 아, 음료수. 여러분, 제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제 모든 걸 걸고 뽑기에서 안 나온 거 절대 안 먹거든요. 이거는 모텔에 계산을 해서 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이게 구매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냥 모텔 이용 서비스 뭐 이런 느낌이죠. 모텔 비용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재료 뽑기라는 건 그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주거나 땅에서 주워 먹거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진짜 너무 음료수 먹고 싶네요. 지금 바로 사과 먹겠습니다. 사과. 사과 먹고 사과 하겠습니다. 먹어도 괜찮겠죠? 맛있네요. 스파게티 뽀글이에다가 네, 드디어 이제 제가 베이컨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순하리 유자. 김치 기가 막히게 쉬었다. 어우, 딱 좋다. 베이컨. 건강한 맛이야, 건강한 맛. 수고하셨습니다.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뽑기 해야죠, 뽑기. 네. 자, 봅시다. 지도 한번 볼게요. 여주 정복을 했고요. 여주와 맞닿은 도시가 광주, 양평, 원주, 충주, 음성입니다. 총 다섯 군데고요. 요거는 진짜 광주는 아닙니다. 광주로 가면 와, 다시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위로만 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굴려보도록 하죠. 어디로 갈까?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악은 광주고 베스트는 원주 아니면 충주. 돌아갑니다. 자, 과연 내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음성, 광주다. 아, 광주다. 아, 진짜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아, 다시 광주로 가네요. 하, 이건 좀 아니지. 아, 왜 광주로 가죠? 아, 되게 멀어요, 광주 또. 아, 미치겠네. 어쩔 수 없죠, 뭐. 하늘의 뜻이니까. 자, 그러면 식재료를 뽑아야겠네요. 아, 광주 좀 에반데? 뭐 이거라도 잘 나오기를 바라야겠죠. 아까 파프리카 나왔죠? 자, 뭐가 나올 것인가. 햄버거 같은 거 좀 나와라. 그래도 좀 빨리 가게. 자, 자, 외식권도 있거든요, 외식권. 하나, 둘, 셋. 아, 미숫가루? 미치겠네. 아, 너 왜 이러냐. 아, 미숫가루. 알겠습니다. 아까 이천에서도 용인만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엔 광주로 또 가네요. 아, 뭐 어쨌든 가야죠. 나왔으니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입을 놀리면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내일부터 비가 오고 태풍이 올 텐데 계속 얘기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광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늘이 시키는 대로 가야죠. 그게 랜덤 여행이니까요. 아, 왜 광주냐. 네, 아침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대충 먹겠습니다. 메추리알 요거 딱 5알 남았고 약간 맛이 변하기 직전인데 먹어치우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고. 김치하고 자몽 하나 남은 거. 날씨 좋네요. 강수확률 70%인데 70% 치고 날씨가 괜찮은 편이죠. 뭐 가다가 또 비가 오겠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 이렇게 해가 뜨고 좋아요. 날씨가 괜찮네요. 자, 그러면 바로 광주로 떠나보죠. 자,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지금 현재 출발하는 곳은 여주시 가남읍이라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습하네요. 그래도 해가 안 떠서 그나마 괜찮아요. 네, 다시 이천으로 해서 광주로 가야 됩니다. 아,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지금 동원대학교로 가고 있어요. 동원대학교가 거의 경계면이더라고요. 자, 동원대학교 10km 남았습니다. 10km만 가면 광주입니다. 와, 씨, 서울 66km밖에 안 남았네. 곤지암 14km. 영화에 나온 그 병원 한번 찾아가 볼까 했는데 이미 철거해서 없다고 하네요. 이천 쌀 문화축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천 설봉공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천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마지막 고개입니다. 고개 꼭대기를 기점으로 광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요. 아, 이노엽이도 왔다가 안 오다가 와다가 안 오다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죽겠네 아주. 남한산성 세계유산의 도시 광주시입니다. 동원대학교. 아, 참치 먹고 싶네. 자, 현재 광주에 위치해 있고요. 광주와 맞닿은 도시들은 성남, 하남, 남양주, 양평입니다. 아, 용인도 있네요, 용인. 자, 불려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어디일지. 저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또 북으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어디일까요? 하남? 남양주다. 남양주.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남양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먹거리 뽑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체념했어요. 뭐, 북으로 보내든, 남으로 보내든, 먹을 것만 잘 먹으면 됩니다. 제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발, 그냥 편의점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돼지갈비립. 돼지갈비립. 아따마 이거 미치겠네. 아 좋은데 저녁 때 해먹기 좋은 건 맞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돼지갈비. 자 이제 남양주 방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라면 먹을 때 좀 찾아볼게요. 그나저나 남양주 겁나 머네요. 37km예요. 팔당역까지 가야 됩니다. 팔당역. 고기가 딱 다 모이는 데잖아요.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그 양평하고. 오케이 교회. 교회 옆에 정자. 찾았어요. 찾았어. 점심 먹기 아주 좋은 곳이구만. 짜잔. 밥도 하나 배워놓고 들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베이컨에 밥 그냥 바로 먹어버리면 되니까. 자 식사를 마쳤고요. 뭐야 남양주까지는 30km가 넘어서 지금 이 시간이 벌써 2시 40분이라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날씨가 이게 비가 오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최대한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죠. 어쨌든 남양주 방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곤지암 하면 그 영화 곤지암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은 스키장. 여기가 곤지암 사거리거든요. 먹구름 제대로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와 엄청나게 오네. 여러분 일단은 이 비가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움직이고 있긴 한데 장난 아닙니다.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공원 찾고 있거든요. 공원? 공원으로 가서 일단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다가 뭐 비가 계속 오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근데 뭐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계속 올 것 같거든요. 최소 1시간, 2시간? 그러면 이미 저녁때기 때문에 공원으로 가서 자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지게 온다. 와. 자, 정자 밑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6시 26분입니다. 슬슬 저녁을 먹을까 해요. 오늘 지역 이동 한 번밖에 못했죠? 그 한 번 해서 나온 소중한 재료, 돼지갈비 립. 네, 등갈비죠. 자, 립을 준비했습니다. 자, 술은 청아를 샀고요. 요 귤! 드디어 귤을 샀습니다. 오래된 제품들 놓는 선바 안에 있길래 약간 이렇게 물러가지고 흐물흐물해진 부분이 있어요. 3,000원. 네, 3,000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오, 11개나 있어요. 3,000원에. 밥은 아까 데펴놓은 거 있죠? 요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리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후라이팬을 쓸 수가 있네요. 여행 5일 만에. 자, 다 됐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좋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짠.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요게 지금 립 만원어치예요. 저번에 강화도 갔을 때 젖국갈비 한다고 이거 그때 썼던 부위가 이거거든요. 립 등갈비. 근데 그때 이거를 탕을 했거든요. 탕을. 그때 이 맛이 아니었는데 훨씬 맛있네. 역시 고기는 구워야 된다. 팬에 구워서 이 정도의 맛이면 숯불이나 장작에다 구우면 환장하겠는데?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뚜기뚜기 오뚜기밥에다가 어제 삶아놓은 베이컨 있죠? 고추장이랑 요 참기름 해가지고 베이컨, 고추장, 무침. 맛있다.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고요. 자, 한번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남양주를 향해서 팔당대교 여기로 가면 됩니다. 팔당대교. Let's go. 농산물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 모두 변상시키겠음. 작년에도 옥수수 많은 숨지다가 카메라에 찍혀 벌금 200만 원과 15일 시장에서 사용하셨음. 옛날로 치면 설인데. 하긴 서리가 도둑질인데 아이들이 재미로 뭐 한두 개 훔치면 서리고 전문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훔치면 도둑질인가? 그게 아니라 주인이 기분이 안 나쁘면 서리고 주인이 기분이 나쁘면 도둑질이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와, 음무 보세요. 자전거 도로로 내려가 보죠. 경사가 상당한데요. 경사가 상당합니다. 물. 여기는 곤지암천 자전거 도로입니다. 어제 또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서 푹 쉬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컨디션도 괜찮은 편이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모든 게 이래저래 괜찮았던 거야. 여기 이제 남한산성 가는 길인데요. 12.7km. 옆에 있는 산이 남한산인 것 같아요. 10% 떴습니다. 10%. 올라왔다. 여러분 이거 보고 누군지 맞추실 수 있지 않아요? 이분은 유성룡 선생님. 문익점 선생님이구나. 저 붓에다가 붓뚜껑에다가 이분은 딱 봐도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 최영 장군이십니다. 이분은 무조건 맞는 달마대사. 아니 그 뭐지? 김삿갓. 김립이라고 돼 있죠? 김삿갓 맞습니다. 네, 이분은 사령대사입니다. 확실합니다. 유정입니다. 유정. 유정? 유정이죠, 그죠? 이분은 조금 헷갈리는데. 저 옆에 책을 끼고 있는 걸 봐서는 장영실 정약용 선생님이네요. 김삿갓 하나 맞췄네. 하이파이. 굿바이 광주. 안녕히 가십시오. 하남입니다. 하남. 지금 하남 가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팔당댐에는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한 3.5km만 더 가면 팔당대교가 나옵니다. 어디가? 어디가? 자, 여러분 팔당대교가 보입니다. 이 팔당대교를 건너가면 남양주입니다. 와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팔당리 401번. 저는 현재 남양주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자, 남양주와 맞닿은 도시들 의정부, 구리, 하남, 양평, 가평, 포천. 자, 과연 어디가 나올 것인가. 자, 돌려보겠습니다. 어디가 나올 것인가.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하남, 구리. 구리네? 구리. 잠깐만, 구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갔던 지역은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리 2번에서 연결되는 곳은 3번 하남밖에 없고요. 하남하고 연결되는 곳은 성남 양평인데 성남으로 가면 또 용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국 양평으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구리, 하남, 양평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양평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 구리로 일단 가겠습니다. 구리 식재료 굴리고 갈게요. 자 봅시다. 뭐가 나올까. 광고 꺼주시고요. 자 아무거나 나오세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3분 짜장이 나오셨네요. 3분 짜장 좋죠. 아침 때우기 아주 좋은 메뉴. 라면 대신에 이제 점심시간에 3분 짜장 가능하겠어요. 괜찮네요. 잘 나왔어요. 3분 짜장 좋아요. 자 구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구리도 거의 10km 가야 돼요. 야옹 야옹. 야 너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서워. 야 이 어필이 더 무서워. 이게 뭔데 15%야? 유명한 언덕 아닌가 이거? 장난 아니대? 허리가리 허리가리 됐어 됐다고. 이 언덕 이름 뭐야. 자 구리 도착. 자 지금 이제 구리에서는 돌림판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갈 곳이 하남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그래서 하남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는 방법이랑 그냥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왔던 길 되돌아가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 다리가 구리 암사대교인가? 아무튼 저 다리로 해서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메추리알이 있더라고요. 훈제 메추리알. 아 지금 뽑기 해볼 수 있었겠구나. 혹시 음료수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편의점 있을 때 뽑아보겠습니다. 구리 도착 보상 식재료 뽑기 시작합니다. 과연 음료수나 햄버거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 제발요. 아 연어는 너무 메인류만 나오는데. 아 근데 연어 좋죠. 오메가3 풍부하고 다크서클에 좋거든요. 연어 오케이. 아 여기 먹는데 자꾸 이게 나무에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 라면에다가. 자 이제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하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타워가 이제 확실히 잘 보이네요. 아 오늘 뭐 여기 서울 아닌 서울을 계속 뺑뺑 도는 느낌이 뭐지? 갑자기 소나기 정확히 2분 만에 지나갔네요. 정말 소나기다. 와 대우 아파트 봐. 이거 되게 오래된 거다. 그쵸? 이거 오래된 거죠? 와 로마나 이런 도시들이 멋있는 이유가 이런 옛날 건물이 그냥 많아서 멋있는 거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생각보다 하남 꽤 가야 되네요. 나는 다리 건너면 바로 하남인 줄 알았는데. 자 하남에 도착했습니다. 하남. 여기 2층 버스도 다니네. 많이 잡섰네요. 하남 도착 보상 식재료 뽑기 한번 가죠. 이제 하남에서는 성남하고 양평이 있어요. 붙은 도시가. 근데 성남으로 빠지게 되면 갈 곳이 용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용인으로 가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다 돌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아예 성남은 빼겠습니다. 그럼 남은 건 양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지역은 자동으로 양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뽑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식재료 뽑기를 해야겠죠? 자 뽑아봅시다. 아까 연어가 나왔어요. 구리에서. 연어 나쁘진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간식. 예. 그냥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음료수도 좋고요.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돌아가죠. 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외식권. 자 외식권 1회 나왔습니다. 외식권 1회. 말 그대로 외식권입니다. 드디어 여행하고 처음으로 외식을 할 수 있네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1회예요. 1회. 한번 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뭐 한번 먹으면 됐지 뭐. 이걸 언제 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쓸 수도 있고. 일단은 킵해놓겠습니다. 외식권 1회 있습니다. 저 두물머리 찍고 가겠습니다. 두물머리. 다시 아까 그 팔당대교 건너가겠습니다. 아주 뺑뺑이 잘 돌고 있어. 국정길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리로 내려가라는 얘긴가? 그거네요 저거. 하남 스타필드. 어우 크네. 스타필드 딱 보이네. 뭔 소리야. 태풍 온다고. 내일 새벽부터 강력한 바람이 예상된다는데
오늘 자다가 뒤집히는 건 아니겠지? 자, 팔당대교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만난 팔당댐스. 오, 냉장고 바람 봅니다. 냉장고 바람. 오, 시원하다. 아, 너무 좋아요. 터널. 능내역 도착. 능내역 도착. 오늘 벌써 66.6km 탔어요. 와, 60km 넘어간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많이 근육이 붙었어요. 지금 적응을 했고 배고픈 것도 많이 적응이 됐고 적응을 합니다. 몸은 결국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비가 살살 오네요. 살살 보슬보슬 내립니다. 아, 여기 좋다. 힐링된다. 확실히 국도를 달리다가 이런 데를 달리면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국토종주길 진짜 좋아요. 여러분 모두 안 해보신 분은 국토종주는 그냥 한번 무조건 해보세요. 여기 오랜만이죠? 여기 작년에 지나갔죠. 여기도 그때 춘천 신매대교 방면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번에는 양평 방향, 양평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저 건너편이 양평이에요. 저쪽에 보이는 다리가 양수대교. 아, 테크 조심하세요. 테크, 비 묻은 테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자친구 그거 뮤비 찍은 데 아니야 혹시? 어서 오세요. 자, 양평 두물머리 방면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나로 마트로 갈 거예요. 아, 이제 시간이 벌써 6시가 다 돼가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잘 자리를 찾으러 다리를 다시 건너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데는 여긴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도 좀 공사 중인 데에서 들어가서 자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정자 두 동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연어가 나왔죠. 그래서 연어 회덮밥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초장을 좀 만들게요. 설탕을 조금 넣고 식초입니다. 식초. 준비를 했습니다. 덮밥 들어갈 재료들을. 자, 밥은요 오뚜기밥, 고시히카리, 냄새 좋다. 좋은데요? 잘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겁을 주고 있어요. 엄청난 태풍이 올 거라고. 모르겠네요. 일단 텐트를 치긴 쳤으니까 뭐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해야겠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6,000원인데 메론이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까봐야 수박처럼 버리는 게 껍데기가 반. 지금 이제 뽑기를 해야죠. 지역 뽑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양평이고요. 양평과 맞닿은 도시는 가평, 홍천, 횡성, 원주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로 내일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돌아갔습니다. 운명의 룰렛은 과연 저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과연 홍천인가 횡성인가. 행성이군요. 결국 강원도네요. 자, 식재료 뽑기. 광고 꺼주시고요. 자, 시작하시고요. 자, 식재료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좀 오래 돌리고 누르니까
외식권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오래 놔뒀다가 할게요. 저렇게 한 번씩 멈추는 거 보니까 뭔가. 자, 그러면 양평 도착 보상 식재료 뽑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가리비. 아, 가리비는 제가 나왔어요, 이미.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갈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아쉬워했죠. 가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드디어! 드디어 빵이 나왔다. 드디어 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빵. 편의점, 샌드위치, 햄버거 포함. 이거는 이제 제가 샌드위치 따로, 햄버거 따로 해놓기도 했는데 빵은 이거 다 포함, 그냥. 최고의 빵이 나왔군요. 간식으로 가장 최고의 제가 좋아하는. 아이씨, 콩나물 꺼져. 저는 지금 양평입니다. 양평이고요. 지금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이죠. 그러면 텐트부터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해. 오, 벌써 찬바람. 오. 와, 전진 불가. 평진대 평속 8밖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9시가 되어 가는데 점점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더 어두워지고 있고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비 쏟아진다. 비 쏟아져. 자, 양평 시내에 진입합니다. 보셨죠, 여러분? 저 이제 빵 먹는 남자입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먹을 수 있다고요. 어필에다가 역풍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4km 오는데 진이 다 빠졌어요. 횡성까지 오늘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지평인이라고 하네요. 지평. 그 지평 막걸리의 지평인가 봐요. 아, 여기 비발디 파크 가는 길이구나. 아, 갈아입을 옷인데. 오늘의 캠핑장. 오늘 자리가 이번 여행 중에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뭐 이거는 더할 나위가 없네요. 화장실이 조금 먼데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상관이 없고, 바로 밑에 하천에서 씻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거 큰 나무가 이렇게 또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 정자 자체가 그리고 엄청 좋은 정자인데요. 지금 여기서 바람 막아주고요, 밖에서 안 보이게 차단도 해주고요, 소금도 막아주고요, 바닥은 또 이렇게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입이 마를 새가 없네요 칭찬을 하느라. 아무튼 오늘 자리 너무 훌륭하고요, 만족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할게요. 자, 완성! 메추리 스크럼블 베이컨 야채 볶음. 자, 오늘 술은요, 아까 지평을 지났어요, 지평, 마침. 그래가지고 지평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지평 막걸리 샀습니다. 자, 받으시오. 링링과 맞서 싸우며 열심히 왔습니다. 아직 양평이지만 내일 언덕 하나 넘으면, 400짜리 하나 넘으면 바로 횡성에 도착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날씨도 좋아질 것 같...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강원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좀 힘들겠지만 이제 풍경도 보면서 여유 있게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우, 오, 맛있다 막걸리. 자, 먹어볼까요? 괜찮네요. 간이 적당해요. 딱 뭔가 아침에 먹는 느낌? 안 그래도 그래서 일부러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먹으려고. 먹을수록 더 맛있는데? 이쪽은 손대지 말고 일단 이건 아침에 먹는 걸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번 여행 6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조금만 줄일게요. 아유, 미안해.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막걸리가 참 좋아요. 적당히 배도 채워주면서. 소주는 맛이 없죠,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인생의 쓴맛 같은 쓴맛인데 막걸리는 되게 맛있어요. 쭉쭉 들어가죠. 그래서 쭉쭉 들어가는데 그만큼 또 숙취가 있는 단점이 있는데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식재료는 이제 솔직히 좀 막 돌려서 먹으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라면 있고 빵 있고 해서 간식으로는 이제 거의 충분하고, 아주 아쉬운 건 이제 콜라 같은 탄산 음료가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욕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머지 이제 단백질로서 충분히 닭가슴살이나 등갈비, 립, 그리고 이제 메추리알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양파, 마늘, 파프리카, 배추, 뭐 야채도 충분하고 과일도 뭐 충분히 공수할 수 있는 과일들이고 과자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까지 영양적인 면에서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서 이 랜덤 여행은 계속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연달아서는 안 하더라도
계속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어서라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초반을 잘 넘긴 것 같아요. 경기도권을 다 돌았고 그렇게 식재료를 잘 얻어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강원도 쪽으로 넘어온 게 물론 몰라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횡성 넘어가자마자 뭐 원주 해가지고 막 충주 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동해안으로 갈 수도 있고 북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인데 어쨌거나 강원도로 넘어왔죠. 지금 경기도를 뺑뺑 돌고 충청도까지도 갔다가 천안에서 다시 이천, 광주, 남양주 해가지고 경기도를 다시 왔죠. 해서 다시 이제 강원도로 가는 중인데 참 뭐 그래요. 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진짜 랜덤 게임이라는 게 인생 같아요. 네. 자전거 여행 자체도 약간 인생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오르막 내리막 여기에 이제 랜덤 요소까지 섞이니까 진짜 인생 같은 재미가 있네요. 오늘의 마무리 후식은 메론 그리고 이거 뭐였지? 티라미수 초코 케이크인가? 2,500원짜리 후식으로 요거 먹으면서 자 영화 한 편 때리면서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크 맛있네.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뭐야 아 이거 포크 들어있네요. 포크 아 진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8일 일요일이고요. 양평에서 이틀째 머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횡성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43m짜리 고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뭐 아시겠지만 고개 꼭대기 딱 거기가 경계 지점입니다. 또 횡성으로 딱 넘어갑니다. 요거 햇반 데워서 어제 만들었던 에그 스크럼블 베이크 잘 먹었습니다. 자, 정리를 마쳤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으로 렛츠고. 자, 6번 국도를 따라서 횡성으로 시작부터 살짝 오르막이고요. 드디어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횡성군 서원면입니다. 강원도!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여섯 글자.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 자, 아주 오래간만이죠? 뽑기 시간이 왔습니다. 양평 접수했고요. 지금 횡성도 접수했습니다. 횡성군과 맞닿은 강원도의 다른 도시들을 볼까요? 일단 양평은 지나왔기 때문에 아니고요. 홍천이랑 평창, 영월, 원주 이렇게 네 군데의 도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의 도시들을 룰렛에 놓고 돌립니다. 이제 다음 제가 갈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홍천은 아니면 됩니다. 홍천만 아니면 좋아요. 홍천은 싫어요. 홍천이네요. 그러니까 입을 놀리면 안 되는데 입을 놀려버렸어요. 홍천이 싫은 게 홍천을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위험해요. 잘못하다가 막 양구, 인제, 고성 막 여기 막 와 재료 뽑기 하겠습니다. 재료 뽑기. 자 식거리 먹재료 식거리 먹거리 뽑기 식재료 뽑기. 자,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샌드위치? 아니, 나 샌드위치. 그래요. 샌드위치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서브웨이 같은 데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저는 편의점 샌드위치랑 편의점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빵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케이. 이상하게 꼭 몰려서 나와요. 저번에도 국물라면 나오더니 짜장라면 나왔잖아요.
야 이거 아닌데 이러면 갑자기 흙길이 나와버리네 이거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여기만 이런 거겠지? 와 이거 임도야 큰일 났다 이거 자전거 안 나가는데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출입을 금지한다는데 군 사격장으로 야 이거 씨 짜증나네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격장이라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 같은데 한번 문의를 해보고 전화를 걸면은 그냥 바로 끊어져요 좀 찝찝해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힘들었는데 올라오기 아, 예전 같으면 그냥 막 갈 텐데 하지 말라는 거를 할 필요는 없죠 원래 하지 말라는 거 잘하는데 카카오가 자전거 고도 표시를 해주거든요 또 안 보다가 이제 강원도로 넘어와가지고 카카오 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제부터 고도차가 중요하니까 또 안 보던 거 보니까 또 이상한 길로 안내를 하는구만 아이고 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도 동네 이름이 특이하네요 떡갈매기랑 느르게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홍천까지는 그렇게 오르막이 심하진 않아요 보니까 오히려 내리막이 더 많고 그게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닌 게 그 다음에 오르막이 많다는 얘기죠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공극면입니다 가지야 어, 좋아 자 이정표의 홍천 떴습니다 5번 국도 그래도 강원도의 자연이 좋긴 하네요 아 좋습니다 나무 냄새 화천 춘천 홍천 단순히 지금 홍천으로 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 만약에 춘천이 나오면 진짜 이건 제가 지금 양평에서 왔잖아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동쪽 아니면 남쪽으로 빠지니까 뽑기 할 때 얘기하면 꼭 그게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 네, 춘천만 나오지 말아라 돌릴 땐 얘기 안 할게요 돌릴 때는 굉장히 쿨한 척 하고 있을 겁니다 화천 춘천 홍천 오르막 차로의 시작 지도를 보니 391m 닥치라고? 경사도는 6%네요 자 올라가 보죠 뭐 산마치 터널이라는 터널 앞까지 가면 아마도 홍천이 되지 않을까 아 자꾸 춘천이 이정표에 있는 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근데 화천 춘천 홍천 지금 산으로 올라가 싫어 굿바이 행성 안녕 다시 보지 말자 강원도의 패턴 알았다 고개가 나오고 터널이 나오고 터널 앞에 지역이동 이게 강원도 패턴입니다 강양약 중앙양약 드디어 홍천에 도착했습니다 산마치제 정상 오르막차로 끝 홍천군 홍천에 왔고요 홍천하고 맞닿은 도시가 춘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다섯 군데입니다 한번 돌려보죠 여기서 어딜 가든지 다 거리가 좀 있고요 아무데나 나와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돌릴 땐 얘기 안 할게요 돌릴 때는 굉장히 쿨한 척 자 돌려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빠라바라밤 빠밤 빠바밤 빠라바라밤 빠밤 과연 인제인가 평창인가 양양인가 강릉인가 강릉입니다 강릉 오케이 동해로 빠지네요 잠깐만 여기 뭐야 그럼 대관령 아니야? 화천 춘천 홍천 자 그럼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식재료 먹거리 뽑기 홍천 도착 보상 뽑기 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가 골뱅이입니다 캔 포함 오 좋습니다 골뱅이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단백질 보충하기 좋죠 홍천 보상으로 골뱅이가 나왔고요 지역은 강릉이 나왔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이 많은데 밑으로 가기로 했어요 대관령을 넘기로 했습니다 대관령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횡성으로 해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대관령 넘어서 강릉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홍천은 진짜 발만 담그고 가네 홍천 안녕 다시 횡성 간다 자 다시 만났어요 횡성 아까 다신 보지 말자 그랬는데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을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신 보지 말자 했는데 바로 볼 줄은 몰랐죠. 항상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 네, 반가워요 행성. 환영해요. 근데 왔던 길도 거꾸로 가면은 또 아까 못 본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던 길도 되돌아가자. 뭔 소리야? 화살 주세요 홍천! 이게 신호등에 의자예요 의자. 장수 의자. 노인분들 신호 기다리면서 힘드실까봐 앉으라고 장수 의자가 있어요. 행성 시내에 도착을 했고 오늘은 여기서 모텔이나 뭐 여관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관령까지 100km가 넘는데 고도도 1000m 넘게 올라가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최대한 휴식을 취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어우 씨, 여기 어떻게 된 게. 동네도 오르막이 장난이 아니네요. 강원도의 힘인가? 방 잡았습니다. 3만원인데 3만원짜리 치고는 아무튼 뭐 하룻밤 자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씻고. 했습니다. 오늘 메뉴 이름은 글쎄요. 골뱅이 라면 샐러드? 뭐 그렇게 할까요? 네. 골뱅이 라면 샐러드입니다. 면은 오동통면을 사용했고요. 술은 오늘 진로. 자, 골뱅이 라면 샐러드 먹어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상큼해요. 자, 오늘 양평에서 출발했죠. 양평에서 출발해서 횡성 그리고 홍천을 찍고 다시 횡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대관령을 넘어 강릉까지. 자, 화이팅! 비가 오네요.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비가 오네요. 원래 못 맞춰야 되는데. 이제 장평 둔내 6번 국도를 따라갈 겁니다. 일단 1차 목표는 둔내입니다. 둔내 26km 어필 500m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고도는 100m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벌써 배고프다. 자, 출발한 지 한 12km. 버터 콘 범벅 샌드위치. 생전 처음 먹어보는, 아까 아침에 준비했죠. 미식가루. 마요네즈랑 콘치즈인가? 그리고 햄이랑 치즈. 뭐야, 해 떴네?
첫 번째 목표 지점인 둔내까지는 14km가 남았고요. 현재 고도는 200m. 목표 고도, 둔내의 고도는 525m입니다. 다시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물 자전거 우측 동행. 낙석 예상 지역. 해발 320m까지 올라왔고요. 어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오고 나서부터는 높이에 계속 주목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산이 많아서 현재 319m 계속 올라가죠. 아이고. 그러니까 10%도 타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짧은 거리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첫 10%니까 타고 가지만 하나 더 나오면 100% 끌밥니다. 아, 에. 밑에 나오세요. 자, 현재 464m. 아직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낫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더 지치거든요. 이게 딱 근육이 다리에 붙었을 때 쭉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르막 차로 끝! 아멘! 끝났다며 다시 올라가! 도로아미 탑을 관샘보살. 이제 내려가네요. 내려가는 건 좋은데 아직 500m밖에 안 됐는데 내려간다는 건 둔내면은 520m인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나 다시 올라갈래! 둔내까지는 9km가 남았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내려가요. 슬쩍 한번 올라가다 내려가다 조금 계속 내려가다가 또 한번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면 도착이네요. 500짜리 하나 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대관령 넘을 수 있겠지? 둔내면, 자, 둔내면 도착입니다. 황제 정상입니다. 황제 하면 또 황제를 위하여. 지금 횡성에 와서 한우를 못 먹고 있습니다. 소고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소고기는 못 먹어도 빵은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응 찐빵. 찐빵.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나는 밥 먹을게 이제. 오동통면에다가 오동통통한 찐빵. 동통 동통. 자,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는 바로 장평입니다. 장평. 이제 평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6km 정도를 달려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높이가 이제 여기도 893m까지 올라가는데 옥수수 싸다. 40개에 만원.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그림의 떡. 동평 15, 장평 20, 진부 37. 터널 긴 거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터널로 가면 많이 안 올라가도 금방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터널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태기산 터널 500m. 제가 터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와, 오늘만큼은 아름다워 보이네요. 예! Yeah. 터널 길이 2800m. 꽤 길죠? 오, 터널의 찬 공기가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오, 이런 공간도 있어요.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 좋겠죠? 진짜 오지게 기네요, 터널. 뒤에 차 소리가 납니다. 이 터널은 뒤에 차가 올 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작은 차도. 그래서 그 두려움이 크죠. 하지만 사운드에 비해서 막상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네, 엄청 커 보이죠, 소리가? 하지만 저만하다는 거. 탈출입니다.
사이 터널을 나왔고요. 내려갈 일만 남은 건가? 자, 봉평 장평 진부 83-30. 일단 봉평으로 한번 가볼게요. 봉평. 아, 메밀꽃. 이거 다 메밀꽃이죠, 이거. 하얗게. 야, 이거 다 메밀꽃이네. 지금이 메밀꽃 필 무렵인 거죠. 그쵸? 아, 여기가 2호석 생가야? 13살까지 여기서 사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 메밀꽃에 메밀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먹는 막국수의 이제 메밀, 냉면의 그 메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호석 문학관도 있고요. 여기 2호석 복원생가도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게 지금 2호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로마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일 대관령 넘으려면 오늘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등갈비 오늘 먹어야겠다. 립 화생원과 동희가 즐겨 먹던 다 그림의 떡인데 진짜 나한텐 먹을 수가 없잖아. 장을 봤습니다. 이제 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긴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6시 되면은 7시 금방 되고 해 어두워지거든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빠른 판단력을 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죠. 제가 봤을 땐 이쪽 괜찮습니다. 지금 걸로 하나 먼저 뜯어볼게요. 와. 나 이거 여태 왜 안 먹고 살았지, 이걸? 바삭바삭하고 겉에는 속은 부드럽고. 맛있다. 거의 발골 수준인데?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해. 잘 먹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마쳤고요. 내일은 대관령을 넘는 날입니다. 일단 뭐 보니까 오늘도 큰 고개를 두 번 넘었거든요. 내일도 큰 고개를 두 번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진부
오후에 대관령 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처럼 비슷하게 큰 고개 두 번 넘는 그런 계획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내일 대관령 넘어서 강릉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봐야죠. 일단 뭐 봐야 알고 어쨌거나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아침까지는 비 걱정 없이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신나는 하루였고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조은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날씨가 정말 별로예요. 화장실이 없는 곳이라서 지금 먹었다가 배가 아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가다가 먹으려고 한다. 가다가. 자, 현재 위치는 봉평과 장평 사이고요. 오늘은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으로 갑니다. 봉평에서 장평 가는 길인데 여기가 메밀 꽃밭 제대로인데요. 야, 이쪽도 다 메밀고 저거 다 메밀고. 와. 예전에 터널만 보면 욕부터 했는데 이제는 감사함을 느끼네요. 강원도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I love you, tunnel. 갓길도 넓고 터널들이 다 새 거예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자, 바로 이어서 538m짜리 장평 2터널.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도로가 아마 영동고속도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전국에 자전거 고속도로가 깔리면 좋지 않을까. 저만 좋겠죠. 밥이나 먹고 갈게요. 뭐 정작 이게 작품인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아까 만든 김치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저는 김치볶음밥은 살짝 식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밥알 한 톨까지 다 긁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자, 후식으로 찐빵. 그리고 미숫가루도 있어요. 남은 거. 잘 먹었습니다. 뭐지? 제가 아까 여기 먹고 쓰레기 여기다가 놨거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 갔다 왔더니 쓰레기만 없어졌네요. 쓰레기만. 와우. 우렁각시가 있나 봐요. 6%.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어필이네요. 터널이다, 터널. 속사 터널 500m 앞입니다. 속사 터널이 2100m네요. 여기 근데 터널이 아래로 뚫렸네요, 아래로. 내리막인데요. 끝났다. 다시 올라간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역풍이 불죠? 아씨, 바람이라고는 한 점도 없다가 와 죽겠네.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 눈꽃 마을 웰컴. 이게 뭐지? 지금이 한창 이제 무 수확할 때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무가 막 뽑혀 있고 상자에 싣고 나르고. 여기 양떼목장 가는 길이네요. 양떼목장. 갑자기 안개가 나와 했더니 안개 잦은 곳이라고 써있네요. 진짜 안개 잦은 곳이네. 아니 그나저나 라면 먹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꽃이 문지기가 돼서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신세 좀 치고 가죠 뭐.
잘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시거리가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어필할 때 힘든 게 저 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거길 빨리 못 가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건데 이건 어차피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 발밑만 보면서 열심히 갈 수 있어서 좋네요. 이야, 이 안개를 뚫고 가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시야가 이 정도로 좁아진다면 만약에 의외로 사고가 더 안 날 것 같다는 생각? 지금 차들이 보면 다 거북이거든요? 쟤는 좀 빨라. 쟤는 조금 여기 현지인 느낌? 야스 야스 강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림픽 빙상 특별시 해발 832m 하고요. 강릉과 평창의 경계면에 있습니다. 대관령 비석. 아 이거 여기 있구나. 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야. 대관령에서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거. 자 강릉과 맞닿은 도시는 양양이 있고요. 북쪽으로 홍천은 이미 지나왔고 평창, 정선, 동해 네 군데 다 돌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동해 아닙니까? 아 이걸 또 이렇게 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더니 우리 또 룰렛신께서 자 식재료 뽑기 할게요. 빵이랑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막 욕심은 없어요 식재료에. 그래도 아직까지 음료수나 과일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된 거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고기도 등갈비 이거 이제 좀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으니까 자 갑니다 식재료 갑니다. 잘 나오죠? 식재료 하나 둘 셋 캔참치 오케이 나있습니다. 요거 나있습니다. 햇반에 고추참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아. 역시 이틀 동안 산을 열심히 탔더니 보상이 좋은 것 같아요. 잘 있어 대관령 자신 보지 말. 자 갑시다 고래자.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갓길이 별로 없어서 뒤에서 차들이 내려오다가 저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안개 끝내준다 진짜. 내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였어. 네, 앞이 잘 보이네요 이제. 아직도 500. 이제 해발 54m예요. 와, 다 내려왔네. 자, 이제 강릉시에 들어왔고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장. 우럭 한번 사보겠습니다. 우럭. 시장. 와, 이게 크네. 요건 한 마리 15,000원, 세 마리 이렇게 4만 원. 요거는 2만 원짜리인데 세 마리 5만 원. 자, 알겠습니다. 우럭을 샀으니까 15,000원이나 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실 거랑 내일 아침 고추참치랑 먹을 거 그것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참치가 비싸. 이게 1,800원. 옛날에 1,000원 아니야. 3캔에 5,400원. 그램당 183. 그램당 180. 이게 더 싼 건데? 싼 게 1,800원.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자, 강릉시장이랑 마트에서 대충 장을 받고 동해안으로 바닷가로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송정해변으로 갈게요. 송정해변. 아 힘들다 오늘. 근데 빨리 가서 쉬고 싶다. 가서도 할 일이 많다는 거. 소나무 향기가 안 나요. 네 소나무 향기 안 나고요. 바다 냄새 나네요. 드디어 바라던 바다. 자 오늘은 여기 모래 위에 노른자 위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트는 얼추 쳤습니다. 해변 다 좋은데 나 이 모래 들어가는 것 때문에 미쳐. 아 모래 미쳐. 지금 이제 씻어야 돼요. 너무 배고파서 일단 빵 좀 먹고 있어요. 빵. 저쪽이 이제 경포대고요. 쭉 따라서 반대쪽 저쪽이 강릉항 카페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이 있는 강릉항이고 그 사이가 지금 여기가 송정해변이에요. 여기로 온 이유는 여기가 제일 한적하니까요. 양쪽으로 핫플레이스고 여기가 제일 한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휴식은 편안한 곳에서 해야죠.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죠. 예. 심지어 지금 매점까지 벌써 닫았네요. 지금 보시면 입구를 왜 이쪽으로 했지? 할 거예요. 바닷가로 해야지 입구를. 캠핑 처음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텐트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세로로 자는 모양이잖아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 거죠. 머리가 높은 곳에 있게. 이걸 만약에 입구를 바닷가로 해서 쳤으면 자면서 옆으로 계속 굴러다닙니다. 네, 잠이 안 와요. 자, 오늘 저녁 메뉴는 바로 우럭 한 마리. 가옵니다. 먹었습니다. 준비 마쳤습니다. 어제 먹은 쓰레기 한가득. 비가 와요. 비가 계속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아요. 하늘을 보았을 때도. 없습니다. 없어. 여기는 강릉항이었고요. 안목 카페 거리입니다. 여기 별거 없어요. 그냥 카페가 계속 있는 게 카페 거리죠. 통새우 버거하고 땅콩 스틱빵. 날씨가 진짜 너무 별로다. 나 위에 막힌댄 줄 알고 여기 왔는데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길다 길어. 자, 여러분, 여기가 경포호입니다. 경포호. 경포대를 내가 본 적이 있나? 경포호를 따라서 이 자전거길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돌다 보면 경포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경포대가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바위겠죠? 태종대, 선문대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맞나? 바위 맞아요? 경포천, 오죽헌, 헌안설원 생가터도 있고요. 오죽헌 볼까? 반대로 왔다. 아, 됐어. 안 볼래요. 아니, 경포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가시연습지? 아, 가시연. 가시연습지. 가시연습지가 아니고. 가시연이 뭐지, 근데? 아, 이게 가시연이구나. 연의 한 종류인가 봐요. 가시 달린 연이겠지 뭐. 가래, 질경이 발사, 그리고 노랑, 어리연, 흑삼놈, 매가리, 알락꼬리, 마도, 장난의 물대새, 천둥물의 큰비오리. 아, 이게 경포구나. 아, 예, 이게 경포네요. 아, 이거 어쩐지. 호수가 이 정도 돼야지. 아까 거기는 가시연 생태 습지였고, 이게 경포네요. 이제 경포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카공의 노래? 버튼? 안 나오잖아. 아, 사기당했네. 배 있네요, 배. 나루 배. 이야, 가라앉겠는데, 이거? 부새우 포획 금지? 여기 부새우가 잡히나봐요. 몰랐는데 알게 해주는. 이게 경포대입니다, 여러분. 유형문화재. 6호. 이거예요, 바로. 경포대. 엄청 크죠? 소나무가. 예, 이게 바로 경포대입니다. 아주 멋있죠? 농담이고요. 이 정자. 이제 여기에서 시도 짓고 풍류를 즐기며 예, 문화를 향유하던. 우측에 경포대 해수욕장.
연곡해수욕장이 있는 데고요. 그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도저히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정자가 없다. 이거 오늘 아무래도 또 바닷가에서 잘 것 같은데요. 저기 막 사람들 사진 찍고 난리 났네요. 저희가 도깨비 촬영진 것 같아요. 끝내준다 자전거. 주문진 수산시장이구나 여기가. 이걸 안 할까?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봤고요. 이제 잘 자리를 빨리 찾아야죠. 지금 6시가 다 됐습니다. 벌써 좀만 있으면 이제 해가 지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마음이 평온합니다. 와, 끝내주네. 나 지금 감상할 때가 아니라 빨리 자리 찾아야지. 지금 오른쪽에 여기가 주문진 야영장이라는 곳인데 뭐 지금은 이제 시즌이 아니라서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텐트를 쳐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이 폐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잘 만한 메리트가 솔밭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바로 저기 있거든요. 바다도 있고 바로 그냥 낚시도 던질 수 있고. 밤에 한번 던져보죠. 심심한데. 자, 빨리 텐트 치고 준비해보죠. 자, 이제 정리를 마쳤습니다. 대충 좀 씻었어요. 오늘은 샤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빗물 샤워를 했기 때문에 얼굴도 막 눈물 샤워하고 뭐. 자, 오늘 저녁 메뉴는 또 또립입니다. 또립, 또갈비인데 오늘은 굽지 않고 한번 쪄볼게요. 짜그리 정도? 네, 찌개와 찜 사이. 새우젓으로 마무리 간을 하겠습니다. 돼지 등갈비, 김치, 찜과 찌개 사이, 그리고 오뚜기뚜기밥, 주문진에서 나오는 동동주입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짠! 아침이 밝았고요.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바닥이 굉장히 축축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나 봐요.
잘 먹었습니다. 자, 일단은 주문진항으로 한번 가보죠. 주문진항. 오늘은 진짜 그냥 나들이 하듯이 관광하듯이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쉬엄쉬엄. 저는 여기서 할게요. 꺾여지는 부분. 아, 또 얘네. 너무 작아. 건더기 스프 없어. 뭐야, 불량이야. 이거 저번에 골뱅이 라면 샐러드 해 먹을 때 면만 써서 이거 넣어야겠다. 아! 아. 이거 있다, 이거. 아. 이거 한 4일? 4일 전에 산 것 같은데 까먹고 있었어요. 아, 오늘 연휴 시작이라 그런지 차들도 엄청 많아지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제랑 완전히 다르네요. 자, 경포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일단은 사천항에 도착했어요. 사천항. 그래서 오늘 머물 곳을 봐놨습니다. 내항 안쪽이거든요. 가장 안쪽. 지금 4시가 좀 넘었는데 해질 때까지 계속 낚시해서 그걸로 오늘 저녁은 물회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물회. 그래서 일단 낚시할 동안 또 배고플 것 같아서 고기는 두 장인데 야채는 역시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 제가 엄마인가 봐요. 얘가 제가 얘 갖다 줬어. 엄마, 아이고 가까이 가 보는 줄도 몰라. 정신 팔렸어 지금. 어? 정신 팔렸어. 뭐야, 정신 팔렸어? 깜짝 놀랐지. 야, 뭐 딴 생각하느라 뭐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놀래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마. 야,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마. 놀라 안 놀란 척하지 마. 굉장히 안 놀란 척한다. 자, 입질 왔습니다. 톡톡 톡톡 톡톡. 아직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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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갔나봐. 물에 먹을 수 있을까요? 걷어, 걷어, 걷어. 왔어, 왔어, 왔어. 오! 오! 잡혔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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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크다, 크다. 오, 대박, 대박. 진짜,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이게 뭐지? 오, 이 정도면 해 뜰 수 있겠다. 오, 죽을 것 같은데? 아, 오늘 물에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여태 낚시한 거 중에 최고다. 야, 죽을래? 저리 안 가? 오, 이 새끼 봐. 겁도 없네, 이거. 고양이고. 내 거 가져가려고, 이거. 웃긴 새끼야, 저거. 안 되겠어. 잡아놔야지.
왜 이렇게 미끄러워? 따라다다단단따라단 단따라단. 야, 얼마나 자꾸 이렇게 신났어? 이게 뭐야?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진짜 해동지 처음 쓴다. 아이스박스에 들어가 계시지요. 놓자마자 입지? 그렇지. 아, 놓쳤다. 아, 급했어요. 급했어. 입질 톡톡 톡톡. 입질 톡톡 톡. 입질 톡톡 톡. 먹어 먹어. 가셨다 가셨어.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 왔어 왔어. 톡톡. 안 갔어 안 갔어. 계속 입질하고 있는데. 뭐 쑥 들어야 되는데 계속 톡톡 뛰네. 이제 입질이 없네. 한 마리가 끝인가 설마. 이제 여기에는 저랑 고양이들밖에 없네요. 다 고양이입니다. 이게 이제도 고양이고 쟤도 고양이고 저 밑에 지금 세 마리 싸운다 싸운다. 왜 싸워? 자, 이제 더 하고 싶어도 지렁이가 없네요. 지렁이가. 아, 지금 마지막 캐스팅을 던져놨고요. 얘네 다 모였어. 고양이 한 마리 잡을까 싶어서. 야, 어디 가서 지렁이를 좀 구해와 얘들아. 이제 낚시한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아까 그 아저씨들이 계속 생선 줬거든요. 나는 입맛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새끼들아. 지렁이 추 샀어요 샀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쓸 때까지 오늘 잠 못 잡니다. 계속 입질은 하는데. 뱀장어 아니야? 뱀장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다. 아닌가? 빠졌나? 온다 온다 온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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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사이즈 나온다 사이즈 나온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까 그거랑 똑같네. 와, 사이즈 더 크다. 내가 잡은 물고기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여태까지 살면서. 아, 드디어 지금 11시 다 돼가거든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텐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밖에 진짜 춥고 이제 너무 배고파요. 정말 오래 했어요 낚시를. 제가 여기에 4시에 왔거든요. 적어도 텐트 치고 4시 반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7시간을 했네요. 거의 7시간을 했는데, 네, 보시다시피 두 마리. 그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 황어 같아요. 황어. 고기 잡는 분들 사이에서는 황쳤다고 하는 수준으로 황선생님 해가지고 안 먹는 고기, 예, 버리는 고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잡아봐서. 근데 생긴 게 좀 황어같이 생겼어요. 일단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이렇게 큰 고기를 제가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기념으로라도 먹어봐야죠. 일단은 회를 한번 떠볼게요. 가시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만약에 가시가 많으면 황어가 맞겠죠? 한번 먹어보죠. 얼마나 맛이 없는지. 해서 맛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자, 껍질을 벗겨야죠. 아니, 뼈가 엄청 많긴 많은데 여기가 다 뼈거든요 지금. 아, 이것도 가시인가? 설마? 아, 이거 가시다. 대박 가시. 가시가 오지게 많구나 진짜. 와씨, 먹을 수가 없네 진짜로. 가시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전부 다 가시인데 이거? 일단 갈비가시를 날리면 뭐가 남나? 여기도 가시가 있어요. 와, 가시야 이게 다. 미친 가시고기야 이거. 뭐 어떻게 먹어? 아니, 와, 이게 다 가시라고? 여기 안에가? 와, 이거 다 가시인데? 가시 가시 가시. 미친 가시 새끼. 아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다 가시예요. 여기도 다 가시가 있어. 살 속에. 와, 미쳤다 이 생각. 이 정도까지 잘라내면. 아, 끝에가 이게 또 가시.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어디야? 계속 가시가 있어. 이제 가시가 없다.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가시가 없습니다. 요만큼 남기고 가시가 없네요. 자, 요만큼. 자, 요만큼 나왔습니다. 가시 없는 부위. 자, 이제 여덟 가닥으로 물에 한번 만들어 먹죠. 회를 넣어보죠, 회. 자, 한 점 한 점. 세 점. 네 점. 아, 영롱합니다. 자, 물의 완성. 자, 술은 자몽입니다, 자몽이. 7시간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 두 마리, 가시고기, 황어로 추정되는, 네, 황어가 맞을 거예요. 가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물회를 만들었습니다. 회만 먹어보겠습니다. 회만. 배추 없이.
이게 참. 일단 그 생선의 고소함이 없네요. 고소함이 없고 큰 걸로 뱃살 부위로. 뱃살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가시 또 있다. 정말 맛이 없어요. 약간 이상한 맛이 나. 이런 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 먹는 광어나 우럭에서 나는 맛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못 먹겠다 이러진 않은데 약간 특유의 향도 있고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할지 모르겠네. 정말 배추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네요. 지금 회가 들어있을까 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을 믿어야 돼요. 네. 아, 가시도 또 있어. 가시 또 있어. 아, 진짜 최악이다. 어우, 술 맛까지 맛이 없어지네. 오늘의 결론, 황어를 잡으면 그냥 풀어주자. 날씨 좋다. 집에 가는 날이 날씨가 제일 좋냐, 어떻게. 오늘 아침은요, 진리의 조합이죠. 뚜기밥에 고추참치. 비벼, 그냥 비벼. 지금 저 밥 먹는 거 감시하고 있어요, 얘가.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야. 인생이 그래. 야, 줄 수 있을 때가 있고, 줄 수 없을 때가 있어. 오늘은 아니야. Not today. 그래도 추석인데, 야, 응? 뭐 좀 주고 싶은데. 고추참치 안 먹지, 매워서. 먹네? 먹어? 맵지? 먹을만해? 야, 너 먹어라. 나 그거 먹어. 아, 진짜 먹어봐. 매워? 야, 내가 추석이라고 준 건데 씨. 안 먹냐? 매운 거 잘 먹는 친구 있어? 매운 거 잘 먹는 친구 데려와. 너 왔어? 야, 너 먹어라. 너가 대신 먹어. 먹어봐. 그래, 그렇지, 그렇지. 시도하는 거야. 그래, 도전하는 거야. 인생은 도전이야. 그렇지. 먹을만 하지, 먹다 보니까. 입에 착착 감기지, 먹다 보니까. 야, 길거리 인생이 뭐 가리냐. 집에서 저기 추잉? 그거 먹는 애들이랑 다르다고, 우리는 길거리, 어? 알잖아. 길거리 알지? 우리 또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먹어, 또? 먹다 말아. 앞에 한 덩어리 더 있잖아. 다 먹어. 야, 내가 먹는 거 보여줄게. 봐봐. 잘 봐, 형 봐봐. 자, 형 먹는다. 한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야, 봐봐. 보라고. 봐, 임마. 그래서,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야? 도저히 아니야? 형 다 먹었다. 형 다 먹었는데. 그거 내가 먹는다. 빨리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다 먹었는데, 내 거는. 봐봐, 다 먹었지. 어? 다 먹었잖아. 너도 먹어. 잘 먹어야 또 사주지. 우리가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식성을 다양하게 만들어놔야 돼. 길거리맨들은. 그 가리고 그러면 안 돼. 굶어 죽기 딱 좋아. 길거리 인생들은 아주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행복할 수 어디 봐야. 형 말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이거. 낚시하는 사람 보지. 또 화로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또 사시미 맛있는 거 알아가지고 그 맛있는 거만 먹고 그러면 안 돼, 인마. 아무거나 먹어야지. 먹기 싫으면 마. 배가 불러서 그런가?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그래. 배고프면 안 먹냐? 먹지. 그래도 좀 먹었다, 그지? 먹긴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잘 안 먹었어? 광릉이 참 좋은 게 이게 일단 와이파이가 잘 돼요. 와이파이가 어딜 가든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이런 쓰레기 버릴 수 있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처리하는 게 저는 일이거든요, 맨날. 저는 이제 떠납니다. 집으로. Let's sing a song full of hope, full of pain. Why don't you sing along my friend, for it's our last refrain. 이번 여행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이 날씨가 제일 좋네요. 아, 바다 냄새 좋다. 여행하다 보면 막 좀 지겹기도 하거든요. 막 아, 집에 가고 싶다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갈 때 되면 또 아쉬워.
아 바다 이거 어떻게 두고 가나 또 이래. 가야죠 뭐. 또 올 건데 뭐. 자, 터미널 앞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번 1차 전국 랜덤 여행의 종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즌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즌에는 강릉부터 전국 랜덤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룰을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전국 랜덤 여행 시즌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이상 조은이었습니다. 햄버거 맘스터치. 아, 콜라 맛있다.